뿅! 안녕하세요, 공포도 팬더입니다. 오늘은요, 김포에 사시는 지인께서 정말 맛있는 오리집이 있다 그래서 추천해 주셔서 김포까지 오늘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름에 몸보신 하려고 부모님 모시고 한번 김포까지 와봤습니다. 여기가 능이백숙 오리랑 오리 로스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오리 로스가 마늘 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빨리 가시죠. 따라 오세요. 뿅뿅뿅뿅뿅뿅뿅뿅. 와, 오리 다리 크다. 오늘 시킨 메뉴는 오리 능이버섯 백숙이랑 마늘 로스구이에요. 근데 마늘 로스구이는 저기 옆에 불에서 구울 거고요. 이거는 1시간 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루 전이나 오시기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시면 오셔서 1시간 반 기다리실 수 있는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약간 끓으면 그때 건져가지고 이제 익었는데 끓인 다음에 드세요. 배가 고프네요. 아침부터 이거 먹으려고 김포까지 왔는데 이게 원래 예약하고 와서 끓여져 있긴 하는데 이제 팔팔팔팔 끓여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너무 배고프셔서 먼저 드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드실만해요? 저도 이렇게 더운 날 능이백숙을 잘 찾진 않는데 부모님 때문에 능이버섯 백숙 시킨 거고요. 이 까만 게 능이버섯이에요. 버섯이 1능이 2송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1송이 2능이라고 하시는 만큼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능이버섯이 진짜 좋아요, 몸에. 능이버섯이요. 이게 능이버섯이요. 이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먹어보세요. 끓으시면 드시면 됩니다. 아, 국물이 진짜 진해요. 국물이 진짜 진하고 간도 어느 정도 삼삼하니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짜게 드실 분들은 소금 더 넣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생양파 주는 집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양파. 딱 그 얼음의 맛. 되게 국물이 담백하고 진해요. 제가 솔직히 능이버섯을 잘 몰라서 건강한 맛. 건강한 맛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능이거든요, 능이. 이게 버섯이 비싼 거예요. 버섯이 엄청 쫄깃쫄깃하네요. 네, 능이버섯이 엄청 쫄깃해요. 이게 이제 마늘로스. 지인이 이걸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게 오리 껍질인데 엄청 두툼해요, 오리 껍질 자체가. 엄청 부드럽다. 이게 마늘로스입니다. 간이 세진 않고요. 그냥 그 후추를 뿌린 다음에 마늘 넣고 그냥 담백해요. 약간 고추장 주물럭이랑은 또 다른 맛이에요. 자, 오리 로스 올리시고요. 마늘 올리시고 생양파 올리시고 싸서 건강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마늘이 엄청 들어가서 마늘 향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근데 마늘 맛이 나긴 한다. 은은한 향이 계속 입에 겉도네. 맛있다. 맛있어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물럭 매운 데 가면 잘 못 먹는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별미 별미. 아, 버섯이 엄청 쫄깃쫄깃하다. 한방백숙 이런 것들도 그냥 이 국물이 보여요. 국물이 제가 볼 때는 사장님 말씀대로 녹두가 있어서 되게 고소해요. 국물 진짜 진하죠? 살코기에다가 깻잎 하나 올려서 다 드시면 죽을 주세요. 죽을 넣고 찰기 봐봐. 와, 이렇게 남은 국물에다가 끓여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진짜 보양식, 보양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엄마, 소금. 말경. 와, 진짜 우찌나다. 괜찮아요? 와, 죽 진짜 진하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 여름에는 능이 백숙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진할 수가 있지? 와, 진짜 여기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최고의 맛 표현이야. 그냥 맛있죠? 아, 이거 내 스타일 진짜 완전.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드실 거예요? 그 배가 안 부를 줄 알았는데 이거 다 긁어먹으니까, 죽 다 긁어먹으니까 배가 딱 든든하네요. 오늘 진짜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아, 너무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진짜. 뿅! 지인이 소개시켜줘서 김포까지 왔는데요. 정말로 맛있게 든든하게 잘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몸이 너무 건강해져서 지금 땀이 너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마늘 로스가 궁금해서 왔는데 능이백숙 정말 맛있고 건강해지는 맛이고 아버지께서 잘 드셔서 좋았고요. 아, 마늘 로스는 쉽게 보기 힘든 메뉴인데 그래도 마늘 로스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김포 지나다니다가 배고프면 한 번쯤 들려서 먹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나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쿵푸드 팬더는 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안녕.